자, 84번 보겠습니다. 용어 나왔네요. 반드시 맞춰야 되는 거. 자, 1번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해당 사업장에서 수질용 방지 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동일 배출시설에 재이용하는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폐수 배출시설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은 어떤 걸 얘기를 해요? 네, 폐수를 밖으로 안 내보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공공수역으로 배출 안 하는 폐수 배출시설. 그 안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고요. 2번 수면관리자. 호소를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동일한 호소를 관리하는 자가 3명 이상 있을 때 하청법에 의해 하천의 관리청자가 수면관리자가 된다. 이거 틀렸네요. 자, 호소를. 수면관리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호소를 관리하는 자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호소를 관리할 때 2명 이상이다. 그러면은요, 하천법에 따른 하청관리청 외의 자가 수면관리자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3번 특정수지 유해물질. 그러면은 어떤 거예요? 우리 수질오염물질보다 훨씬 더 위해한 거죠. 그래서 사람, 건강, 재산, 동식물, 생육계 직접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 요거 중요하죠. 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4번 공공수역이라고 하면 공공용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역시 환경부령 수로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용어에 들어가는 건 전부 다 환경부령이라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자, 85번 보겠습니다. 기타 수질오염만 기준으로 틀린 것은? 이거 여러분, 틀리라고 내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기억을 해 주세요. 왜냐면, 우리 기타 수질오염원이 뭐 골프장 있고, 폐차장 있고, 뭐 여기 복합용 물류 터미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한 7가지 정도 있죠. 종류로 크게 나누면, 뭐 수산물 양식시설 이런 것처럼. 근데 물 제조시설은 여기 안 들어가요.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타 수질오염은 네, 한 7가지 시설이 뭐 있는지 정도는 여러분 봐주십니다. 86번 볼게요. 자, 요거는 매번 나오는 거죠. 우리 오염 총량 관리 기본 계획 수립할 때 환경부 장관한테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 오염 총량 관리 기본 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될 사항. 어떤 거냐, 그거예요.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이거 항상 나오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염총량 기본 관리 기본 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될 사항. 그러면은 네, 해당 지역 개발 계획 내용, 그 다음에 네, 수계 단체별, 지방자치 단체별 수계 구간별 오염 부하량의 할당. 그 다음에 이 오염 부하량 총량 저감 계획, 그 다음에 추가로 배출되는 개발 계획으로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 부하량 그 저감 계획 이렇게 네 가지 들어갑니다. 자, 그럼 돌아가서 거리가 먼 거. 해당 지역 개발 계획 내용 들어가야 되죠. 시도지에서 운영하는 측정면 관리 계획은 아니었죠. 그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87번 문제. 폐수 배출 시설 배출 오염 기준. 자, 수질오염 물질. 네, 부유물질. SS네요. 자, 나 지역에 1일 폐수 배출량 네, 2000 세제곱미터 미만일 때. 자, 이거 여러분 표 외워두셔야 되죠. 네, 여러분 주의해야 될거 우리 2020년 1월 이후부터 보통 여기 BOD 이제 COD SS 있었는데 여기 TOC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구간. 자, 그래서 우리 지역은 네 가지. 그다음에 배출량이 2000 이상, 2000 미만에서 BOD, TOC, 그다음에 SS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여기 30, 60, 80이죠. 그죠? 그래서 30, 60, 80 요거는 외워두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TOC 보시면은요. 자, 30, 25, 30인데 요게 SS랑 BOD랑 어때요? 농도 똑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게 조금 낮아지죠. TOC는요. 여러분 25, 40, 50입니다. 그래서 요거 외워두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요기를, 그래서 요거 6개는 여러분 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하냐? 특례 지역은요, 청정 지역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특례 지역, 얘랑 얘랑 얘, 얘랑 얘랑 얘, 전부 다 청정 지역 값, 30, 20, 30하고 똑같죠. 그죠? 그래서 요 부분까지도 여러분 같이 특례 지역은 배출량 구간 상관없이 2000 이상의 청정 지역하고 똑같다는 거 기억을 해주십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30에서 40. 플러스 10 더해집니다. 그죠? 그죠? 그러면 40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이제 곱하기 2하면 80, 그 다음에 곱하기 3하면 120이죠.
그래서 40, 80, 120 돼요. 그러면 역시 BOD랑 SS는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 TOC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되나요? 자, 여기 30, 50, 75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자, 여기 25에서 5도 하니까 30 되고요. 40에서 10도 하니까 50 되고, 50에서 지금 25 더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30, 50, 75 되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외워야 되는 거는 어떤 걸 외우냐? 여러분이 암기해야 될 부분은 요 부분이에요. 지금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한 거. 요 부분만 여러분 암기를 해 두시면 나머지는 여러분이 규칙이 있었으니까 빈칸 채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문제 다시 돌아가서 볼게요. 자, 지금 나 지역이고 그리고 2000 미만이에요? 아니면은 이상이에요? 미만이네요. 그럼 2000 미만의 나 지역이에요. 그리고 SS죠? 그러니까 120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인가요? 네, 3번입니다. 요 표는 여러분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